네, 안녕하세요. 키팡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명의로 하실지 아니면 단독명의로 하실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명의하고 단독명의하고 가장 관건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HST 리베이트예요. HST 리베이트가 24,000불이거든요. 조금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콘도 가격이죠. 우리가 분양할 때 보는 콘도 가격에는 실질적으로 원래 베이스 프라이스가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13% HST가 더해진 다음에 24,000불 HST 리베이트가 빠져있는 금액을 그 가격표에 고객님께서 보시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콘도 가격에는 HST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HST 리베이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베이스 콘도 가격 13% HST, 그리고 다시 줄여갖고 HST 리베이트 24,000불을 뺀 가격이 가격표에 보시는 금액이에요. 공동명의하고 단독명의를 고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이게 명의를 처음에 한 분이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두 번째 분을 추가하시는 것, 특히 직계가족의 명의를 추가하시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HST 리베이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다만, 공동명의로 들어가셨다가 둘 중에 이제 한 분이 빠지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전매로 간주가 돼서 나중에 개발사에서 HST 리베이트를 안 해주는 경우가 거의 한 80에서 90%입니다. 이 개발사마다 방침이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경험상 공동명의로 들어갔다가 한 명을 빼시는 것은 HST 리베이트를 못 받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다만 단독명의로 들어가시고 나중에 이제 모계지나 다른 것 때문에 부모님의 명의가 같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배우자의 명의가 추가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저한테 분양을 받으시면 제가 개발사에게 이제 계약서 조율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항상 직계가족을 넣는 것에 대해서 권한을 포함을 시키는 것을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 실질적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거주하실 사람의 명의로 단독 명의로 분양받는 것이 일단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등기하실 때뭐 모계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셔갖고 뭐 부모님의 명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제 제가 다 나중에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 단독 명의 고민하지 마시고 최소한 적은 숫자의 명의를 집어 넣으셔서 분양을 받으시고 나중에 직계가족을 추가하는 것은 제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동명의, 단독명의 구분이 이제 명확해졌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요약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팍이었습니다.